우리 선배님들의 과거 사진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. 맞아요. 네. 대단했어, 대단했어.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됐던 사진이 있었는데 네. 바로 우리 팬 선배님의 가비인형 같은 댓글에 최연아 선배님이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저는 그거 지구를 구했다는 얘기죠. 지구랑 반대로 팽현숙은 그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나? 내가 볼 때는 큰 죄를 지었다고. 대역죄.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.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남진 씨 노래 중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딱 그거는 그게 정답이 무슨 아니 얼굴은 마음도 고운데 그럼 내가 여자지 에이. 당신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. 바비 인형을 못난이 인형으로 만드는 이시경으로 만드는 이 능력자 인형. 아니 지금도 아름다워요. 아니 제가 정리하는 게 누나들은 이뻐.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예전보다 지금이다. 오 진짜 너무 멋있어. 양가영도 봐봐. 지금이 훨씬 오늘이 제일 잘생긴 형이야. 내 성을 바꾼 사람이야. 최애에서 초로. 초야. 근데 진짜 제가 다른 건 몰랐는데 우리 술래 보고 영상 하고 나서 화제예요, 화제. 진짜 미숙언니 응원한다는 이야기 너무 많았어요. 아니 옛날 일이고 다 지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김학래 씨가 정말 저러는가? 아니 내가 지나가는 안 그래. 정말 이거 봐. 어머 귀여워. 어머 귀여워. 아가미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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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잘하고 없는 행복해요. 뭐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. 야, 앞으로 뭐 정말 임미숙 씨한테 잘하고 계속. 나는 고마운 게 개인적으로 그 전에 내가 욕을 슬슬 먹었었어요. 그러다가 형 한 방에 나는. 야! 가만히 보니까 최양락은 양반이었어. 아유,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고마워요.